네, 안녕하세요. 오토샐러드입니다. 오늘 시승하게 될 차량은 폭스바겐의 전기차, 폭스바겐 ID4라는 차량인데요. 오늘도 지난 골프에 이어서 시승기 영상을 도와주실 주임님과 함께 있습니다. 3개월 전에 처음 뵀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거의 3개월 만에 주임님을 또 다시 찾아뵙게 됐죠.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다면 이번에도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개월 전에 골프 같이 촬영했었던 저는 클라스 오토 강남 신사전시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승호 주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간만에 찾아뵙게 됐고, 이제 폭스바겐에서는 처음으로 전기차를 시승하게 됐는데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시동 버튼이 시동은 이게 네. 전기차이기 때문에 시동이 개념이 따로 없어요. 지금 네네. 브레이크 이제 얹고 계신데 예. 밟으면은 이게 켜졌다고 보시면 돼요. 아, 이렇게 켜진 거예요. 네. 시동이 걸린 줄 몰랐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기어가 지금 기어만 여기 있네요. 네, 앞으로 딸깍해서 이게 소리가 나네요. 이게 후진. 네. 반대로 딸깍하면은 드라이브. 아, 이게 드라이브네요. 예. 주황색으로 떠요. 헷갈릴까봐 이제 점등이 뜹니다. 여기 다 뜨네요. 네, 이렇게 주황색, 이 비는 회생 제도, 네네. 중립, 후진. 후진. 아, 파킹은 물리 버튼으로 누르는 걸로 돼 있어요. 이게 변속기가 생긴 게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돼 있어서 저도 처음에 헷갈렸네요. 이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질감이 전혀 없이 부드럽게 잘 나갑니다. 이게 확실히. 보통 이제 전기차 등 하면은 이질감이 좀 많고 이러잖아요. 뭐 현대의 아이오닉5나 제네시스의 GV60만 해도 그게 이질감이 되게 심하게 느껴지는데, 지금 ID4는 뭐 처음 타보긴 하지만 그래도 처음 가속할 때도 전혀 이질감 없이 되게 잘 나갑니다. 자, 폭스바겐 그룹도 이 전기차 기술이 되게 좋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전 모델들 다 이제 향후 10년 안에 네. 다 전기 모터를 얹은 엔진 차량으로 바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제 국내 기준으로 첫 시작점을 알리는 차량이라 네. 저번에 타셨던 골프나 네. 아직 안 타셨지만 티구안이랑 네네. 서스펜션의 느낌이라든지 좌우 롤링할 때 느낌이 되게 비슷하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네. 이게 SUV이긴 해도 이렇게 SUV 같지 않게 좀 시트 포지션도 괜찮고, 그리고 또 시야도 뭐 나쁘진 않게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차량을 리뷰하기 전에 몇 분들 리뷰어들의 영상을 보고 왔는데요. 이게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다고 지금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순정 내비게이션이 빠져 있는 건 개인적으로 아쉽게 생각하긴 합니다. 이게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순정 내비게이션을 빼고 들어온 이유가 있나요, 혹시? 네, 저희가 ID4 빠져 있고요. 지금 네. 골프가 빠져 있어요. 예.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을 빼놓은 이유가 네네. 보시면 여기 앱 커넥트가 있죠. 예. 저희는 전차종이 유무선 앱 커넥트를 지원하고요. 예. ID4 같은 경우는 유선으로 연결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폭스바겐 순정 내비게이션이 폭스바겐에서 자체 개발한 내비게이션이라 예예. 사실 국내에서 많이 쓰시는 현대자동차 순정 내비라든지 네. 아니면은 팀의 카카오맵 같은 많이 쓰시는 내비게이션의 성능을 절대 못 따라갑니다. 아, 못 따라가죠. 그래서 어차피 저희 예를 들어 티구안 같은 거 네네. 순정 내비게이션이 있어도 사용 빈도가 높지 않아요. 아, 진짜요? 그래서 원가도 어느 정도 절감해서 차량 상품성도 좋게 만들 겸 유무선 에커넥트를 통해서 더 편리한 내비게이션을 어차피 본인들은 따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순정 내비게이션은 빼놨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배터리 잔량이 여기 78%로 나와 있는데요. 네. 여기 주행 가는 거리가 지금 368km로 나오고 있네요. 맞습니다. 실제 인증받은 것보다 더 길게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저희가 온도가 좀 정상적일 때, 오늘은 좀 춥잖아요. 예, 영하까지는 아니더라도 영상 4도 정도로 온도가 좀 내려간 상태인데 이 상태면은 카탈로그상 정확히 나온 거예요. 80% 완충 기준으로 370km, 200km 후반에서 370km 그 중간이 나오는데 지금 370km 정도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게 온도가 조금 올라가면은 80% 기준으로 405km 주행 가능한 차량입니다.
405kg요. 예. 그죠. 이 가격대 추가금 없이 선택하시는 사양인데 80% 기준으로 405kg. 또 출고하신 분들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네네. 100% 완충일 때는 예, 계기반 520kg까지 뜨더라고요. 520kg까지. 네. 이 정도면은 추가금 없이 달린 이 기본 모터를 세팅을 한 ID4 정도면 괜찮지 않나. 네네. 물론 500km 이상 주행 가는 거리가 찍히는 차가 있는 걸로 육세는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네. 하지만 옵션을 따로 좀 돈을 지불해서 추가해야 된다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또 스티어링 휠을 봤는데요. 이게 회생제동 감도를 조절하는 헤드시프트가 따로 없네요. 이 ID4 같은. 네. 따로 없고 저희는 일반 드라이브 회생제동 두 가지로 네. D, B 모드로 나눠놨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이질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드라이브로 놓으시면은 이게 실제 회생제동을 안 쓰진 않아요. 네. 전기차 구조상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디스크 캐리퍼를 이용하기도 하고 저희가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갔죠. 예, 맞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제동을 하긴 하는데 네. 회생제동도 드라이브 모드에서 약간 사용을 하고요. 네. B모드로 놓으시면은 네. 더 강하게 그러니까 단계 설정이 가능한 차량 기준으로는 맥스로 해서 네, 네. 그때 조금 이질감이 나면서 회생제동을 좀 제대로 사용할 수 있죠. B모드로 놨을 때. 예. 이건 현대나 기아 차들의 전기차와랑은 완전히 다르네요. GV60를 저희도 타본 적이 있었어요. 사실 몇 달 전에요. 그거만 탔을 때도 굉장히 이질감이 크게 와닿았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내연기관 차량들 타다가 전기차 타면은 좀 적응을 못한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ID4는 그런 느낌도 전혀 없으면서 그냥 일반 차처럼 굉장히 편하고 좀 부드럽게 그렇게 주행할 수 있는 그런 전기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중 한 명이에요. 아, 네네. 전기차를 타면 멀미를 했었고 예. 출시되기 전에 가끔이라도 택시라도 타본 적이 있고요. 아, 네네. 그리고 저희가 이게 출시가 되고 아이오닉 5, EV6, 테슬라 네. 모델 3 이렇게 네. 같이 비교하면서 회사 내부 교육을 했었어요. 예. 공도 주행도 어느 정도 하고. 네네. 제가 그래서 이 ID4가 출시되기 전에 되게 걱정했던 게 네. 일단은 이게 엔진음이 없잖아요. 잡 진동도 없고 네. 그 무음에서 나오는 약간의 이질감 네. 그리고 전기차 자체에 좀 물렁물렁한 서스펜션 세팅이 겹쳐져서 네. 멀미가 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네. 딱 타자마자 느껴진 거는 최대한 요거는 티구안이랑 전체적인 차 세팅을 비슷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아, 지금 타시는 이 느낌이 국산차도 여러 개 타보셔서 아시겠지만 예, 예. 좀 더 탄탄하죠 차가. 좀 탄탄한 네. 게 느껴지고요. 이게 고속 안정감도 괜찮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소음 진동 없는 그 무음의 상태는 다른 전기차랑 동일하지만 예. 이 차의 흔들림 원초적인 이제 주행의 목적을 두는 자동차의 그 느낌은 예. 최대한 저희가 원래 잘 만들던 내연기관 차에 최대한 똑같이 만들려고 노력을 했다. 그래서 실제로 타봐도 전기차 걱정하시는 분들 승차감 면에서는 기존 운행하시던 뭐 SUV든 세단이든 느낌이 네네. 그대로 난다라고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장점들이 있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이게 A필러 쪽이 살짝 누워져 있는데 이게 공기 역학적인 디자인 때문에 이렇게 누워있는 거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보통 정통적인 SUV 디자인보다는 전기차들이 CUV라고 조금 뭐 쿠페형 SUV 느낌으로 좀 천장을 낮게 만들죠. 그렇죠. 공기 역학적인 부분도 많은 신경을 쓴 거고 네. 일단 뭐 외관을 뭐 촬영도 하시겠고 뭐 잠깐 짚어주시겠지만 예. 손잡이도 보시면은 저희 내연차랑 다르게 예. 공기 역학적으로 좀 손잡이까지 설계를 좀 한 차입니다. 그런 차량이 네. 혹시 이쪽으로 갔다 돌아오면 네 그냥 편하게 가세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전기차들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의 ID4 같은 경우에는 그 해외에는 이미 GTX가 공개가 됐죠. 그죠. 이게 GTX로는 듣기로는 그 듀얼 모터에 4륜 구동이 탑재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해외 사양 기준으로는 그렇습니다. 혹시 그 ID4 GTX가 국내에 출시할 계획은 없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계획을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를 시원하게 말씀 못 드릴 정도로 예. 아직 이야기가 나오진 않고 있고요. 네. 아직도 저희는 내연기관 차에 조금 더 초점 두고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GTX 같은 경우가 저희 클라스 오토 법인이 6개 전시장, 70명 정도 영업사원이 있는데 사전 예약이 2개인가 하나로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이 얘기는 저희가 아직 판촉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전 예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 사전 예약은 네. 안 받고 있는데요. 그 뜻은 이제 힌트를 좀 드린 거예요. 좀 멀었다. 아직 멀었다. GTX는 좀 멀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은 기본으로 IQ 라이트가 들어가잖아요. 네,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야간 주행 시에도 일반 어댑티브 LED 헤드라이트보다 IQ 라이트가 들어가니까 훨씬 더 안전하게 주행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죠. 네, 고속도로에서 이제 깜깜한 상황. 예. 그다음에 서울에 운행을 하셔도 예. 뭐 올림픽대로나 강변북로 그 직선길 탈 때는 상관이 없는데 예. 이제 대교를 넘어갈 때 저희가 코너길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한강 쪽에 있는. 그때 네. 잠깐 어두울 때 이제 매트릭스 라이트가 딱 켜지면서 네. 주변을 잘 비춰주니까 네. 이거는 뭐 고속도로를 많이 타시는 지방 거주하시는 분들이든 네.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든 네. IQ 라이트 그리고 매트릭스 라이트 기능이 꼭 있는 차를 타면 확실히 정말 네.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도 되는군요 이게. 그리고 이제 ID.4 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로도 구매를 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폭스바겐 내에서는 혹시 티브안 올스페이스랑 ID.4 중에서 혹시 어떤 차량이 요즘 제일 많이 팔리나요? 굉장히 차 시장을 좀 이해하고 계신 분의 정확한 질문인 것 같은데 네네. 실제로 두 개 많이 고민하시고요. 네네. 5,490만 원. 이제 올스페이스 같은 경우가 네. 할인율까지 생각하면 5,100만 원대니까 네네. 사실 비슷하죠. 그쵸. 거기에 여긴 보조금이라는 것까지 합쳐져서 네네. 사실상 가격이 거기서 거기에요. 네네. 사이즈도 비슷하고 용도도 비슷하고 네. 일단은 출고 그러니까 판매 대수로는 비교할 수가 없고요. 예. 왜냐면 이게 너무 안 들어왔어요. 아, 네. 너무 안 들어와서 네. 판매가 거의 되진 않았으니까 예. 계약 기준, 그러니까 상담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두 개 다 5대5입니다. 아, 두 개 다 5대5네요. 5대5. 둘 다 어차피 요즘 폭스바겐에서 인기가 많은 차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그죠. 첫 전기차, 그 다음에 기다려왔던 티구안인데 가솔린 엔진인 거 우리나라 그쵸.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두 개 많이 비교하시는데 그래서 실제로 제 고객님들 중에서 네네. 요거 보러 오셨다가 올스페이스 계약하신 분들도 많고요. 아, 네네. 올스페이스 보러 오셨다가 요거 그냥 예약하고 하신 분들도 많고요. 아,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네요. 이게. 출고로 하신 분도 계세요. 이거를 계약하셨다가 네네. 이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아, 그냥 내연차 한번 더 탈게요 해서 티구안으로 바꾸신 분들도 올해 두세 분 정도 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아 역시 네. 티구안도 진짜 많이 나가긴 많이 나가네요. 정말 비교를 올스페이스랑 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가격도 문제인데요. 이게 5,500만 원 미만으로 나온 전기차잖아요. 수입차면서도 네. 그러다 보니까 반응이 굉장히 좋았는데 이게 만약에 수도권에서 구매를 하게 된다면 그 보조금은 얼마 정도 나올까요? 등록비랑 네네. 보조금 다 해서 서울 기준으로 2022년 기준 서울 기준으로 4,800만 원 정도 돼요. 4,800만 원 4,880만 원 정도 딱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 예예. 이 가격은 지금 보시는 분들도 뭐 정확히 모르셔도 되고 네네. 저도 그렇게 정확히 알 필요가 없는 게 아, 이게 신규 계약 기준으로 빨라야 1년이에요. 빨라야 1년. 그러니까 지금 계약 놓으면은 무조건 2023년 늘어지면 2024년에 인도가 되는 건데 네네. 아시다시피 출고 달 기준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내년에는 가격이 인상이 돼요. 아, 또 얼마가 인상이 될까요? 그럼 인상 폭까지는 아직 공개가 안 됐으니까 네. 얼마가 인상된다 알 수는 없지만 네네. 5,490만 원이면 10만 원 차이로 보조금 100%에 맞춘 거거든요. 예. 근데 10만 원보단 더 오르겠죠? 차값이 오르면. 뭐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걸로 인해서 보조금이 이제 바뀌게 되기 때문에 네네. 실구매가를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아, 아직은 네. 모르는 거네. 4,880만 원 정도 떨어지는 건 그냥 출고하신 분들 올해 기준 출고 가능했던 분들 서울 기준입니다. 그냥. 아 네. 그런 차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기본 이게 프로 등급이죠 이게. 네 프로 등급이요. 이게 단일 트림으로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거의 국내는 그냥 프로옵션으로 들어온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프로옵션으로 보셔야죠. 네, 어차피 그렇죠. 빼거나 더할 수가 없으니까 옵션을. 네. 뭐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MEB 플랫폼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이게 맞습니다. 거의 아우디 뭐 Q4 이트론도 같은 그렇죠. 플랫폼이고요. 네. 근데 이게 MEB 플랫폼이 적용이 돼서 그런지 티구안보다 좀 더 넓다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요.
자동차 중에서도 이게 수입차잖아요. 수입차긴 한데 그래도 국산차보다 더 가격이 괜찮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아이오닉 5나 뭐 아이오닉 6, 뭐 기아의 EV6 이런 국산 차량들 있잖아요. 걔네들도 그 5,5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많던데, 근데 ID4는 그 차량들과 비교하면은 뭐 가성비적으로는 굉장히 좋다고 평가를 합니다, 저는. 그죠. 수입차랑 비교를 해도 네. 저 100%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전기차는 많지 않고요. 네. 네, 대중적인 브랜드에서는 없다 보시면 되고, 네. 대중적인 브랜드의 좀 저렴한 모델들을 보시면은 이제 차 사이즈가 너무 작아지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확실히 이게 아이오닉 5보다 좀 더 넓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 전폭을 보면은 아이오닉 5보다는 좀 더 작은 치수로 나오잖아요. 제원을 보면요. 근데 그 더 좁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도 다 타봤으니까 아이오닉 5도 비슷했던 네. 것 같습니다. 실내도 비슷하고 그쵸. 이게 조금 더 쾌적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예 네, 맞아요. 타 브랜드 차량도 비교하면 좋지만 저희 내연차 티구안이랑 비교를 하면은 일단 네. 트랜스미션이라든지 네. 이런 많은 부품들이 빠졌기 때문에 보시는 네. 것처럼 이쪽 아. 센터 부분도 좀 낮게 형성이 돼 있고 되게 낮네요 이게. 네. 네. 좋은 게 뒷좌석이 이 중앙축도 평평해요. 아 평평해요. 저희 차는 사륜구동차도 만들기 때문에 여기가 네네. 올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간에는 성인이 앉으면은 좀 네네. 다리가 불편한데 네네. 이 차는 중앙에 누구를 이제 앉혀도 아... 네, 세 명 다 쾌적하게 뒷좌석도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세 명 다 예, 편하게 탈 수 있는 그런 패밀리카로 써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거네.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부산까지도 왕복 가능하겠죠. 이게 충전 한 번만 해도. 불안해서 한 번은 휴게소 들리셔야 될 것 같은데 급속 충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에서 네. 부산까지 편도는 가능하긴 한데 이게 한 번은 혹시 충전해야지 뭐 다시 올라올 수 있으니까 고속도로 뭐에 그 왼쪽 고속도로 보면은 휴게소에 급속 충전기 네, 네. 웬만하면 다 배치해놨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급속으로는 80%까지 완충이 36분 정도 걸려요. 제원상으로. 네네. 네. 그러니까 뭐 꽂아놓고 밥 한 끼 하시고 좀 쉬시다 나오면은 아... 그러면 부산 항목 되죠. 그렇죠. 안전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가 77% 남아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360 이상은 나와주네요. 그래도 이제 이게 영하로 더 떨어지면은 네. 앞자리가 2로 될 것 같아요. 77% 뭐 80% 아, 네. 기준으로. 전기 차량들은 아무래도 그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네, 맞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전비가 더 안 나온다고 그런 맞아요. 말씀 많이 네. 하세요. 그리고 이제 폭스바겐에서 또 보면은 ID5라고 쿠페형 있잖아요. 그것도 이제 국내 출시가 언제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GTX랑 똑같아요. 네. 아직도 저희는 뭐 사전 예약을 당연히 받지도 않고 있고 네. 그거는 좀 향후 2, 3년 정도 사이에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 ID4도 거의 대기기간은 1년이라고 봐야 되나요? 저는 넉넉하게 2년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2년이요? 계약자가 너무 많습니다. 아,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 체감을 합니다. 그 Q4 e-tron이 네. 하나 트림 하나는 인증이 안 나고 네. 하나는 월체 가격이 비싸서 보조금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아우디 Q4 e-tron을 계약하셨던 분들이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셨어요. 아, ID4로? 네. 같은 계열사의 차량이고 어차피 차량 느낌이야 비슷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네. 금액적인 면을 생각을 해서 네네. 넘어오신 분들도 많이 뵙고요. 네네. 지금은 또 이게 그래서 계약이 많이 차니까 역으로 제가 Q4 e-tron 재고가 있으면은 안내해드리는 아우디 아. 쪽으로 좀 안내해드리는 상황도 역으로 지금 발생을 하고 아, 네네. 여러모로 참 재고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작년이든 그렇죠. 올해든 그렇죠. 차 살기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뭐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도 있고 그 다음에 원자재 공급이나 맞습니다. 원자재 네. 값 상승 그런 영향도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힘들게 이제 차가 한국으로 오면은 또 서울까지 못 와요 차가. 요즘 그 운송 파업 때문에 아 네. 아, 여러모로 악조건이 겹쳐서 사시는 아, 분들이나 저같이 네. 파는 사람들이나 네. 좀 어려운 시장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 내년에는 이 상황이 그나마 좀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조금이라도 뭐 완화됐으면 저도
그러니까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국산차들도 거의 대기 기간 1-2년은 기본이더라고요. 1-2년 기본에 제가 뭐 그저께 찾아보니까 일부 인기 있는 하이브리드 모델 중에 일부는 뭐 48개월 걸린다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사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차가 나오면은 딱 신차가 나와 있고 딱 그런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회전 반경이 작네요 이게. 그죠. 저희 차의 장점이에요. 꼭 프로그레시브 핸들이 들어가지 않아도 회전 반경이 짧습니다. 너무 편하죠. 그래서 조향할 때도 굉장히 편해요. 다른 차량들은 차선을 잡아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차선을 잡아먹을 일도 거의 없는 듯 하고요. 그래서 좀 여성 운전자분들도 굉장히 편하게 모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아까 잠시 그 꺼봤을 때 그 회생 제동을 키는 법을 그 알아냈거든요. 이게 지금 D로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를 한번 눌러서 이제 B로 가면 이게 이제 회생 제동이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확실히 이거를 쓰면서 느끼니까 그 회생 제동이 확 걸리는 게 느껴져요, 많이. 그리고 좀 적응이 안 되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니에요. 만약 전기 차량 회생 제동이 그러면은 이렇게 D로 그냥 놓고 달리시면은 그냥 똑같죠. 똑같이 원래 타던 거 타실 수 있으니까 이런 점은 장점이 되는 듯합니다. 그리고 이제 변속기 이렇게 조작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렇게 그냥 돌리고 하니까 이게 좀 색다르다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따가 뭐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스티어링 휠 높낮이 조절할 때 있잖아요. 이게 보니까 계기판도 같이 내려가더라고요. 맞아요. 같이 움직여요. 그리고 이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구성도 굉장히 보기 편한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볼륨 조절이랑 이런 뭐 온도 제어 이런 건 다 터치식인 거죠? 네, 맞습니다. 누르셔도 되고 뭐 슬라이드 하셔도 되고. 아, 슬라이드. 네. 음악이 지금 켜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절 안 되고 온도 같은 거 보시면은 슬라이드 되고 터치도 이렇게. 되고. 이런 점 굉장히 좋습니다. 혹시 그 드라이브 모드는 몇 가지가 있나요? 드라이브 모드는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예예. 예. 보시면은 네. 똑같습니다. 기존의 기본 원래 내연차랑 에코, 컴포트, 스포츠, 커스텀 커스텀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에코 모드인 건가요? 네, 에코 모드. 노멀로 바꿔드릴게요. 네. 그리고 이따가 그 한번 자율주행 모드를 한번 해볼 건데요. 제가 이제 사전에 그 조사해온 바로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이제 계속 핸들을 안 잡고 있으면 경고음이 울리다가 이제 계속 안 잡고 있으면 벨트까지 이렇게 조여지고 그 다음에 계속 끝까지 안 잡고 있으면 브레이크를 조금씩 때렸다가 이제 완전히 멈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기능은 진짜 어찌 보면 그냥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보다 훨씬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오토파일럿도 보면 간혹 오작동을 해서 그 인식을 제대로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폭스바겐의 ID4에 들어가는 그런 기술들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인식을 해주니까 그런 쪽으로는 이제 테슬라 안 부러울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제 두 가지로도 이렇게 조절이 가능하네요. 네, 뭐 여기 들어간 것들 뭐 풋등, 네. 중앙등, 여기 보시는 가로등 라이트들을 하나로 통일할 수도 있고 위에 것만 설정하고 밑에 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도 있고 세 가지 다 개별적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조절이 가능하네요. 그러면 색깔 가지수는 총 몇 가지? 30가지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 30가지? 네. 그리고 이게
이게 지금 후륜 구동의 싱글 모터 모델이잖아요. 프로 등급이. 네.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이 차량이 204마력에다가 저희 배터리가 82kW 용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전기차 중에서는 그래도 큰 편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일상 생활에서 네. 조금 덜 신경 쓰면서 충전에 관한 걸 덜 신경 쓰면서 네. 운행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게 일상에서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출력이라고 느껴지고요. 그죠. 제 뭐 가솔린 차 좀 연비 좀 안 좋은 차들, 네네. 마력 좀 높은 차들 기준으로, 네네. 가득 기름 채우면 가솔린 차, 터보 차 이런 거, 네. 500km 이렇게 뜨거든요. 500km 초반. 500km 초반. 그거 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아 똑같은 거. 네. 이것도 완충 아니면 뭐 500 초반이 네.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어이가 어이 차간 거리도 잘 맞춰주네요. 지금 트래블 어시스트를 쓰고 있는데 네. 이 지금 자기 앞에 차가 줄어드니까 지금 속도가 확 줄면서 이렇게 그래서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 보시면 앞에 네. 차의 이제 형태도 인식을 하고요. 어 형태까지 인식. 오토바이면 오토바이, 트럭이면 네. 트럭 인식을 하고 네. 지금 보시면 좌측 선은 이제 점선이고 네. 우측은 실선이죠. 그렇죠. 그것도 지금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 화면에서 이게 그러면. 혹시 핸들을 몇 초간 안 잡고 있으면 경고 요인이 있는 건가요? 그 시간까지는 제가 모르고요. 네네. 이렇게 가시다가 경고 먼저 이제 나오고 네네. 브레이크 밟아서 일어나라고 아~ 해주고 여기 직접 조향하세요. 이렇게 경고 뜨네. 이렇게 뜨네요. 이렇게 뜨죠. 여기서 더 안 잡고 있으면 이제 브레이크도 밟아주고요. 아, 여기서도 안 잡는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정차하면서 아~ 비상등을 켜줍니다. 아 이렇게 네. 자기가 알아서 해주네요. 이렇게. 또 뜨네 이렇게 직접 조용하세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경고음이 울리겠죠 이러면. 그죠. 지금 또 경고음이 또 안 뜨긴 하네요. 이렇게 이렇게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 속도가 또 올라가네요. 이렇게 이렇게 차선까지 잘 맞춰주고 이렇게 이렇게 브레이크까지 이제 꽉 밟아주네 이렇게. 제가 지금 브레이크에 발을 안 갖다 대고 있는데 이 차량이 스스로 이렇게 멈춰줍니다. 진짜 이거는 진짜 너무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저속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네네. 이 상태에서 3초 안에 앞차 움직이면은 네네. 다시 악셀 안 밟으셔도 앞차 따라가고요. 네. 이게 고속도로 주행 때도 굉장히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고속도로에서 이 ACC 기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브랜드는 2022년 기준으로 없습니다. 저속에서도 잘 쓸 수 있냐 없냐 차이인 거고 네네. 저희는 트래픽 잠 어시스트라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ACC이기 때문에 네네. 저속에서 사용 가능하세요. 테슬라나 이게 볼보의 기술력 못지않은 그런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느꼈을 때는 이렇게 핸들을 안 잡고 있는데도 뭐 아까도 보셨겠죠. 이렇게 방향도 알아서 조향이 되고 이렇게 지금 브레이크도 이제 직접 이렇게 감속이 되고 이런 건 좋은 것 같거든요. 갑자기 뭐 물체가 껴들거나 네네. 후진할 때 뭐 오토바이 같은 게 딱 튀어나와도 네네. 전후방 긴급 제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후방 긴급 제동까지 네. 사고를 많이 좀 사고 예방을 좀 많이 보조해주는 안전 기능도 다 들어가 있죠.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뜨고 지금 앞차 이런 거 어떤 종류까지 다 인식이 되는 거네요. 혹시 그러면 직접 출발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혹시 간혹 안 될 때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어느 어디까지나 이제 센서나 앞차 네, 네. 도로 상황에 따라서 네, 보조하는 네. 기능이기 때문에 네네. 네. 네. 그리고 되게 그래도 발전된 단계가 들어간 게
네, 네. 방금 앞차가 출발하고 네. 그 앞차 이렇게 멈춰 있었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저희 예전의 CC는 이 상황에서 이걸 인식을 못했어요. 아, 그 렉서스 유명한 사건 아시죠? 브레이크 밟지 말아보세요. 네. 네. 그게 말이 많긴 한데 네. 그 렉서스도 비슷한 상황이었던 걸 제가 영상을 기억하거든요. 네, 네. 트럭 전에 차 한 대가 있었고 네, 그 네. 트럭 뒤에 있는 게 빠지면서 브레이크를 안 밟으니까 멈춰있던 트럭을 인식 못해서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네. 아, 그게 이제 어디까지나 그냥 보조 기능이니까 보조 기능이죠. 네.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되죠. 저속에서도 이렇게 잘 알아서 멈춰주긴 하네요. 이렇게 악셀을 지금 다 떼고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악셀을 떼고 있는데도 이렇게 차간 거리도 자기가 알아서 잘 맞추고 가속도 이렇게 조금씩 하고 지금 이런 게 지금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런 점은 확실히 국산 차량보다도 더 우세한 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국산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렇게까지는 뭐 안 될 때가 많더라고요. 국산 차량이어도 이게 혹시 그러면 이제 완전히 안 잡고 있을 때 아까 브레이크가 아니 안전벨트가 이렇게 조여진다고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전좌석 다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전좌석 다 가능하고요. 네네. 이게 센서를 또 활용을 해서 차에 충격이 가해지거나 네네. 뒷차가 속도가 너무 빠른 상태로 돌진을 한다 할 때도 안전벨트를 미리 조여주고 네네. 창문이 열려 있어도 닫아줍니다. 아, 그렇게 네. 또 닫아주네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이게 지금 와이드 파노라믹 루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정식 명칭은 글래스 루프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글래스 루프요. 선루프, 예. 파노라믹 선루프. 뭐 선루프가 아니라 글래스 루프. 아, 글래스 루프. 글래스 루프. 직역하면은 유리로 된 이제 천장이죠. 유리로 된 천장. 실제로 이 차는 개폐는 불가능하고요. 예. 지금처럼 이제 쉐이드를 열어서 네. 밖에 풍경을 본다든지 햇빛이 들어오면 닫는 정도만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닫는 정도. 네. 보는 천장이 유리로 되어 있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유리로 되어 있네요. 폭스바겐도 보면은 이 물리적인 버튼들을 많이 없앤 게 보여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지금 센터 페시아 디자인도 이게 기존 폭스바겐 차량들에서는 보지 못한 그런 심플하면서도 좀 미래적인 디자인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골프 탓이었던 것도 그렇고 이것도 예, 예. 그렇고 폭스바겐의 최신 디자인을 보신 거예요. 1차선 이제 붙어주세요. 이 차들 지나서 다음 1차선 좌회전 하는 거거든요. 네. 아, 마침 이제 신호 대기 중이니까 아까 제가 못 보여드렸던 거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수동으로 직접 핸들 높이를 이렇게 조절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리고 신기한 게 지금 여기 계기판까지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계기판까지 이렇게 한 번에 일체형으로 붙어 있네요. 이게 보니까. 네, 맞습니다. 확실히 좀 보기 나쁘진 않은 게 이게 좀 작다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잖아요. 복잡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좀 단조롭지도 않은 그런 디자인이라서 뭐 나쁘진 않습니다. 혹시 이쪽으로 붙으면 네, 1차선. 근데 이게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후륜 왼쪽에 있는 맞습니다. 그런데 뭐 그것도 지금 인터넷에선 되게 말이 많긴 하더라고요. 이게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가 왜 드럼 브레이크를 넣어줬냐고 이렇게. 저도 그 이슈를 좀 댓글 같은 거 뭐 글 같은 거 좀 봤는데 네네. 그렇게 언젠가 그게 아닌 게 서로 네. 그냥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가 나온 게 이게 원가 절감이냐 아니냐 네네. 이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원가 절감인 건 맞아요. 네네. 애초에 드럼 브레이크를 사용하는 차들이 트럭들 그쵸. 이런 차들이 드럼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든요. 네네. 그런 차들은 중량을 많은
애초에 차 자체도 무겁고 그렇죠. 거기에 짐까지 실으니까 브레이크를 네네. 많이 쓰겠죠? 그렇죠. 그럼 많이 갈아줘야겠죠? 그렇죠. 그럼 싼 브레이크를 써야겠죠? 많이 갈아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드레인 그런 브레이크를 넣는 게 1차적이고 그러니까 원가절감이 맞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차들이 또 차가 크기 때문에 제동도 좋아야 돼요. 네네. 드럼 브레이크 특징이 이제 부품 가격도 싸고요. 그렇죠. 극한 한계점까지 브레이크가 갔을 때 디스크나 뭐 이런 브레이크보다 제동력이 더 좋습니다. 아 제동력이 더 네. 좋네요. 그러니까 제동력도 좋고 싼 거를 쓴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걸 이제 각자 생각하는 걸로 이제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말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 오늘 뭐 조금 타봤는데 이게 그냥 드럼 브레이크가 들어가도 그냥 일반 디스크 브레이크랑 별 차이는 못 느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공차 중량이 뭐 2.2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네. 차가 굉장히 무거워요 배터리 때문에. 네네. 그런 것까지 신경을 써서 드럼 브레이크를 넣은 것 같고 국내에서는 또 보조금이란 정책이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을 맞추려다 보니까 또 네. 네, 그리고 설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마음에 들었던 점이라면 이게 뭐 트래블 어시스트라고 하잖아요. 이 폭스바겐에서 네, 네. 그 이제 골프를 탔을 때보다 더 진보된 트래블 어시스트가 들어갔다는 게 이제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좀 동급 대비 넓은 실내 공간이라든지 후방 카메라는 요 다른 차랑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리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360도 어라운드 뷰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어라운드 뷰. 아 그래도 어라운드 뷰 들어가 있는 건 마음에 듭니다. 네. 화질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화질도 사실. 많이 선명해졌고요. 네네. 조금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왜곡이 좀 있죠. 왜곡이 길어 보이는 왜곡이 있어요. 이런 거는 솔직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보실 수 있고 네, 아까 네. 보셨듯이 360도 카메라도 나오고요. 뭐 이렇게 주변을 다 돌아 들어볼 수 있으니까 네. 이건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터치 그리고 여기 이렇게 터치를 하면 혹시 뭐 어떻게 되나요? 반대로 하시면 닿는 거고요. 네. 네. 아 반대로 하면 이렇게 네. 닫히는 거네요. 이게 굉장히 넓다 보니까 좀 닫히는 데까지 살짝 걸리기는 걸리네요. 기니까. 네. 그리고 이제 다시 반대로 이렇게 하면 다시 열리는 거고 이런 네. 거네요. 네. 확실히 이게 터치식으로 많이 적용을 해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물리 버튼의 감성을 약간 주는 건 아쉬운데 그래도 좀 더 간편해지니까 이런 점 마음에 들죠. 또 이렇게 키면은 네 터치로 이렇게 터치로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이제 자 이제 여기서 슬슬 마무리 지을 건데요. ID4의 장점이라면은 그 동급 국산 전기차 대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격과 더 저렴한 가격으로 그 수입 차량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제일 크겠죠. 그리고 이제 뭐 동급 대비 뭐 나쁘진 않은 옵션들이라든지 생각보다 그 길었던 주행 가는 거리 그리고 이제 더 진보된 트래블 어시스트 이런 게 저는 큰 장점이라 생각을 하고요. 아쉬운 점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차량이. 그게 바로 이제 최근에 말 많았던 뭐, 내비게이션 부재와, 그 다음에 이제 드럼 브레이크, 그리고 통풍 시트 부재, 그리고 2열 열선 시트가 들어가지 않은 점도 아쉽고, 그리고 또 여기 보여드리자면, 그리고 여기 창문인데, 여기 지금 터치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리어 네. 여기가. 이거를 눌러야지 뒷창문이 이렇게 내려가는데 근데 처음 타시는 분들은 이거 모르고 그냥 뒷창문 내리려고 하셨다가 그냥 이렇게 그냥
누르다가 그냥 앞에 열리게 되는 그런 게 처음엔 조금 불편할 것 같다고 생각은 들어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운전석만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 있는 거죠? 뒷좌석도 파워 윈도우 가능할 것 같아요. 뭐, 아 그리고 뒷창문 여실 때는 ID4의 경우에는 여기 리어 버튼이 있는데 터치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리어로 바뀌면서 이렇게 열립니다. 아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네요. 이거는 조금 아직까지는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차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아쉽다기보다는 적응해야 되는 문제고 예. 제가 제 개인 채널에서도 한번 이런 말을 뭐 드린 적이 있는데 네네. 이게 전에 타던 차, 원래 익숙하던 차랑 똑같으면서 네네. 폭스바겐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벤츠일 수가 없고 현대일 수가 없고 뭐 기아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 차를 접하는 거면은 네네. 어느 정도 소비자도 적응하고 맞출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건 특징입니다. 뭐 찝어주신 옵션 관련된 거는 네네. 뭐 당연히 없는 옵션이니까 그렇죠. 예, 그거는 아쉬울 수가 있겠죠. 뭐 그렇죠. 네. 아무래도 뭐 어느 차 오늘 같이 해주신 신승우 주인님께 감사드리고요. 그 폭스바겐 구매할 일이 있으시다면 신승우 주인님께 언제든지 문의만 주시면 그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 신승우 주인님께 문의해 보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